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는 한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영 기자. 자, 우 수석이 또 입장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우 수석은 100%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입장 자료를 내고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정은호 전 대표의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정 전 대표나 법조 브로커인 이민희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네, 우 수석은 정면 반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청와대는 그렇다면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은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혹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허위 사실이어서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병우 수석 본인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자체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건데요. 우병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인 만큼 제대로 조사나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청와대가 나서서 감싸기부터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또 우병우 수석 처가 부동산의 넥슨코리아 매입 과정 의혹과 관련해 일방적인 정치 공세나 국정 흔들기는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